자, 메리츠종금증권 이다솔 차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다솔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네, 오늘 좀 고생했습니다. 자, 사실 뭐 장이라는 게 오르는 거 아니면 빠지는 거고 또 이렇게 크게 빠지는 날이 최근 들어서 뭐 오늘 하루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글쎄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유독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더 강했던 그런 상황이라서 투자 외적으로도 상당히 좀 힘든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많이 빠졌군요. 코스피 3.87이 빠졌는데 왜 우리 많이 팔았어요?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양지수 다 이제 폭락하는 네. 날이었는데 네. 그 좀 특징적인 거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7,800억 정도 순매도를 기록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개인이 6,080억을 샀고요. 예. 기관이 이제 1,900억 정도 매수를 해서 네. 일단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를 하루 종일 팔아댄 게 이제 가장 특징적인 수급이었고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이 430억 정도 매수하고 예. 개인이 3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예.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외국인이 코스피를 팔아서 코스닥을 샀다고 하기에는 그 코스피 물량이 너무 예, 물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은 외국인의 강한 좀 매도 압력이 하루 종일 지속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보통 이제 그 저희가 그 약간 단기 지수 하락을 예측을 할 때 예. 일단은 그 바닥권에서 지수의 거래량이 충분히 그 소화가 되냐 라는 예. 부분 하나랑 예. 보통 이제 뭐 개인들의 좀 순매도 여부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오늘은 거래량 측면에서는 코스피가 상당히 거래량이 많았거든요. 네. 거래량으로는 올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는데 예. 반면에 이제 수급의 주체가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사고 외국인이 판 이런 예. 형국이라서 예. 그 수급 지표로만 봤을 때는 뭐 단기로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예. 조금 좀 조금은 애매한 좀 수급 상태로. 그런데 지난 2월 3일이었습니까? 왜 네. 중국 시장 이제 춘절 이후에 처음 개장하는 날도 맞습니다. 공포의 장이 열린다 그래서 했는데 그날도 개인 순매수 하고 나서 바닥권 형성하고 올라갔단 말이죠. 2월 3일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들이 강하게 이제 그 주간에 지수를 예. 사면서 실제 그때는 이제 개인이 사면서 지수가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좀 그 학습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딱 오늘이 이제 2월 3일 바닥 소위 이제 차트가 쌍바닥을 치나라고 이제 고민하는 자리였는데 네. 어찌됐건 시세로만 놓고 봤을 때는 2월 3일은 양봉으로 이제 지수가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거의 이제 종가가 저가인 예, 은봉이 은봉 꽉 찬 은봉으로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개인들의 매수 패턴은 똑같았지만 시세의 흐름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서 요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개인들 같은 경우가 오늘 매수가 집중된 종목이 삼성전자였습니다. 글쎄요. 이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무려 4,879억 원을 팔았고요. 네. 그러니까 기관이 삼성전자 1,500억 매수니까 개인이 삼성전자를 한 3,500억 가까이 샀다는 얘기죠. 네, 거의 3,900억 가까이 오늘 샀고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 산 것까지 합치면 예. 거의 4,000억 이상의 매수가 요 삼성전자 향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거기에 오늘 하이닉스도 개인이 한 300억 정도 샀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테크 대형주 쪽으로 한 4,000억 초중반 정도의 매수가 좀 집중이 돼서 네. 일단 그 지수 대형주에서 개인과 외국인의 대응 패턴이 상당히 좀 극명하게 갈린 하루였습니다. 글쎄 뭐 지나간 얘기긴 한데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서 아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4만 원대 그 사랄 때 살 걸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농담으로 했는데 물론 이제 그 가격대까지 빠진 건 아닙니다만은 네. 단기적으로 글쎄 삼성전자가 오늘 4% 이상 빠지는 걸로 봤는데 네. 그렇게 단기 낙폭이 되니까 에이 이럴 때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산 건지 아니면 그 받쳤는데 외국인이 거의 다 계속 때린 건지 네. 뭐 결과는 같습니다만은 약간 다른 뉘앙스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정도 수급이 나온 건 일단 개인들이 받쳐놓은 가격대에 외국인이 계속 매도가 일단 들어왔다고 보여지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조금 뭔가 장의 색깔이 과거보다는 좀 그러니까 오늘 사실 그 객장에서도 예. 오늘 들어오는 이제 그 개인들의 성격에 대해서 네. 상당히 좀 논쟁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사기 때문에 뭔가 단기 하락이 아직 안 끝났다고 해석을 할 거냐. 그게 전통적인 그 수급의 논리잖아요. 보통은 그 생각을 하는데 예. 최근에 이제 그 개인들이 매수 들어오는 종목들이 예. 과거보다 상당히 좀 종목들이 우량하거든요. 스마트해지고. 계속해서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가 거의 뭐 개별주 과거 같으면은 장이게 빠질 때 뭐 개인들의 수급이 뭐 바이오로 들어온다든가 예. 소위 이제 좀 테마군이라고 불리는 종목 쪽으로 많이 쏠리기 마련인데 예. 오늘은 사실 그 장 중에서도 가장 우량한 종목들로 매수가 들어와서 그 일단 빠지는 와중에서도 오늘 들어오는 개인들이 상당히 스마트 머니 성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기대감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지수가 반등을 못하고 끝나니까 조금 이제 뭐 이 논쟁의 여부가 좀 뭐 이연되긴 했는데 예. 어찌됐건 과거 개인들이 종목을 샀던 패턴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우량주 쪽으로 매수가 쏠린 게 오늘 장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죠. 그렇죠. 것 오늘 같은 날은 뭐 무슨 이제 테마주 형성되면 뭐 개발도 안 된 백신 관련주들하고 뭐 마스크 뭐 그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들더군요. 사실 네. 저도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공항 가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100%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오늘도 뭐 저 마스크 좀 사러 돌아다니는 분들이니까 아예 없다고 하니까 그런 일시적인 어떤 테마군들에 쏠리는데 의외로 삼성전자를 5천억 가까이 네. 4천억 가까이 샀다라는 게 또 의외인데 어쨌든 외국인이 잘 판 건지 아니면 우리 스마트한 개인의 자금이 삼성전자를 저가에 줍줍한 건지는 이제 며칠 내로 이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특이한 양상이 벌어졌다. 그런데 외국인이 파는 게 과연 외국인이 볼 때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경제에 대한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일부 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미국 지표도 좀 안 좋게 나온 것도 좀 영향을 준 거 아니겠어요? 네. 일단은 미국 지표들이 좀 주춤하게 나온 데이터가 예.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 대선에서 네. 샌더스 그 후보가 이제 바람을 일으키면서 소위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예. 했던 좀 친기업적인 혹은 친시장적인 이런 정책들이 조금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나 뭐 이런 좀 의구심 약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거기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중국이 그 코로나 이후에 7% 개파락 한 이후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나왔던 주요 정책 중에 공매도를 금지를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을 해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어쨌든 중국과 코릴레이션이 가장 강한 시장이 이제 한국, 대만, 홍콩 정도가 되는데 아, 매도 못 치니까 매도 못 치는 수급들이 지금 이 한국 시장의 공매도로 같이 이어지고 있나 뭐 이런 네. 의구심들도 뭐 좀 드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금 한국 증시도 중국이랑 비슷한 좀 정책적인 좀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기대나 어떤 요구들이 오늘 좀 시장에 반영된 거다. 근데 네. 뭐 2월 3일 날 중국 개인들이 다 팔고 외국인들이 다 샀으니까 네. 팔려면 그 물량 팔아도 될 텐데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장이 큰 변동 속 구간에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상상력도 발휘가 되고 또 이다수 차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부의 이 증시에 대한 대책에 대한 야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증권시장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증권시장에 투영된 어떤 심리가 사실은 굉장히 크게 실물 경제에도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좀 긴급하게 또 의미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오늘 하루 종일 의미 있는 대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매기가 있었던 그 종목군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2차 전지주 3주 전에 이 자리에서 여러 테마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 2차 전지주 중에 그때 저는 굉장히 그 의미 있게 얘기가 됐던 게 네. 뭐였죠? 에코프로비엠이었습니다. 그런 거 장중에 플러스 나더군요. 네.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같은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지수가 하락할 때 대응한 네.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어쨌든 종목군 중에서는 가장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게 예. 그 지수가 빠질 때 가장 강하게 버티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면에 이제 지수가 반등할 때 가장 탄력 있게 그 반응하는 섹터들이 있거든요. 네. 소위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모두가 이제 사고 싶어 하고 팔 때는 가장 마지막에 팔고 싶어 하는 주식들이고 예. 보통 이런 주식들을 업데이트 하다 보면 상당히 이제 그 시장이 예측하지 못하는 강한 호재들이 있는 경우들이 이제 태반인데 예. 지난번 그 2월 3일 반등장에서 가장 의미 있게 반등했던 섹터가 비메모리 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중에 특히 에코프로 BM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시장을 관찰하면서도 어쨌든 장은 상당히 뭐 투매 가까운 양상을 좀 뭐 보이면서 그러니까 외국인의 투매가 일어나면서 예. 지수가 빠졌는데 그래도 지금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지금 시세를 버티고 있었던 애들 중에 대표주가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업체들이거든요. 예. 예. 그럼 이런 업체들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2차 전지 중에서도 에코프로 BM이랑 오늘 이제 포스코 캠텍, 네. 대보 마그네틱 같은 종목들이 오늘 그 상당히 하락폭이 큰 와중에서도 약보합 내지는 플러스들을 기록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빠질 때 사고 싶어하는 대기 수급이 있는 주식들이고 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종목을 줄이는 거의 마지막에 이제 네. 줄이고 싶어하는 종목이라는 뭐 이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데 예. 실제 이 회사가 지금 받아놓은 뭐 수주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전방의 어떤 상황들이 뭐 여전히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여전히 좀 뭐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오늘 그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는데 예. 이 전기차 보조금을 중국 쪽에서 줄이다가 폐지하는 만에 계속 논쟁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중국 정부도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부양책들을 쓰고 있는 방안이고 그 실제 소비단에서 가장 유의미하게 대규모 소비가 나올 수 있는 게 자동차 섹터거든요. 예. 과거 이제 중국이 2009년 부양을 할 때도 소위 이제 자동차 쪽에서 기차 하향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예. 자동차 쪽에서 이제 헌차를 새 차로 바꿀 때 보조금을 주는 정책, 그다음에 가전 제품을 바꿀 때 맞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정책들을 썼는데 이번에도 중국 그 자동차 섹터에서는 이 소비 부양에 대한 의지로 좀 보조금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이제 전기차 쪽으로 갔다. 여기에 이제 전기차가 새로운 수요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그 전기차 쪽에 대한 보조금을 오히려 이제 좀 줄이던 상황에서 일부 좀 상향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시세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대충 6시 여간에 지금 나오고 있는 다우지수, S&P, 나스닥의 선물지수들이 2% 중반 그리고 나스닥은 3%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아마도 우리 후장으로 3시 반 쪽으로 쭉 오면서 우리 지수의 낙폭을 더 키우는 왜냐하면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규모 있게 반등할 기대보다는 추가 하락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고요. 샌더스 말씀하셨습니다만 샌더스가 나오면 대체로 트럼프가 될 게 뻔하지 않냐 이런 심리도 있기 때문에 샌더스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악재인지에 대해서는 시장 친화적인 대통령이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글쎄요. 이제 뭐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크레이지 버니가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나 측면에서는 과연 시장이 악재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